국토교통부가 오늘 2024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 DLENC와 ACDC 현대산업개발 등은 지난해보다 높은 순위를 거뒀습니다. 최남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택 브랜드 레미안으로 유명한 삼성물산은 올해에도 시공능력평가 1위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1년 연속 국내 탑 건설사라는 명성을 지킨 겁니다. 시공능력평가액도 작년보다 1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2위는 현대건설이, 3위는 대우건설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일종의 건설업체 성적표 같은 겁니다. 이번 평가는 7만 3,004개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현대 엔지니어링과 DLENC가 탑5를 형성했습니다. 이어 GS건설, 포스코 E&C, 롯데건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1위였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다시 상위 10대사에 진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토목 분야에선 대우건설이, 건축 분야에선 삼성물산이 가장 높은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산업 환경설비 부문 최다 실적사는 삼성 E&A입니다. 중견사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자이 C&A와 SK 에코엔지니어링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플랜트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 새롭게 탄생한 SK 에코엔지니어링의 순위는 무려 123단계나 올랐습니다. 반면 대방건설과 금성배초주택의 순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며 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내명입니다.